사실 이미 저희 우리나라 모바일 쪽 퍼블리싱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카카오톡에서 시작했지만 CJ부터 시작해 모든 메이저 퍼블리셔 같은 경우에 크로스배너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이미 온라인 쪽에서 했었던 거의 퍼블리싱 수준에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그 정도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둘러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개발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저희가 좀 도와주기를 바라시는 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준비하는 모델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대형 퍼블리셔하고 국내 쪽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오시거나 다른 준비를 하고 계신 분, 직접 서비스하는 준비를 하고 계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현재로서는 직접 서비스하시고 서비스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지금 본격적으로 빌링부터 시작해서 플랫폼에 준비를 하고 있는 방인데 워낙 지금 대형 퍼블리셔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빛부터 시작해가지고 블리자드 이해를 거치면서 사실은 제 원래 부분이 퍼블리싱 쪽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는 누구보다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 저희가 모바일 쪽에 고객을 둔 것 자체가 그렇게 오래된 역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온라인을 포함한 그 부분에서 좀 차분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멀지 않은